그 옛날 설탕만큼 귀했던 식재료. 조선시대엔 궁이나 사대부 집안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식재료가 바로 밀가루예요. 1958년 제1재당은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공장을 세웠는데요. 채 빛을 보기도 전에 국제적으로 밀가루와 설탕 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분업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.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. 제1재당은 이참에 부당 이득을 보는 유통구조를 뜯어 고치기로 결심합니다. 서울과 부산에 직매수를 설치하고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1인당 판매를 제한했어요. 1977년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프리믹스 제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백설표는 믿고 먹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.